단풍으로 붉게 물든 인왕산 자락. 구수한 가야금 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는데요.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가 묻어난 청운 문학도서관의 개관식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1년 8개월의 기간을 거쳐 완공된 종로구의 16번째 도서관. 도서관 조성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온 종로구가 이번엔 인왕산의 정취를 즐기며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건데요. 이곳 인왕산 자락은 과거 문학인들이, 문학예술인들이 활발하게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했던 역사성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문학 관련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이곳에 문학도가 공부도 하고 또 창작 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문학도서관을 건립하게 됐고요. 주변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진 한옥도서관. 1층 한옥의 지붕은 전통 방식으로 제작된 수제 기와를 사용했으며 담장 위에 얹은 기와는 도니문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되는 한옥의 기와 3천여 장을 가져와 재사용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문학특화도서관답게 보유한 장서 역시 소설과 시집 같은 문학서적으로 구성돼 있으며 문학인들을 위한 집필 공간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인문학 강연을 비롯한 작품 낭송회를 열 계획인데요. 개관식이 열린 이날 지하 열람실에 특별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인생도 사계절을 지나가고 인생도 어떤 시간을 지나가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잊었던 문학의 정서를 다시 일깨운 시간이었는데요. 차분하게 옛 고향에 이제 들어가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일단 분위기 자체가 그냥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다른 도서관보다는 이제 한옥을 특색을 살리니까 전통을 좀 살리는 게 참 특색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초겨울에 스산한 기운이 파고드는 요즘 아늑한 한옥 도서관에서 인왕산의 전경을 바라보며 잠시 쉬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TBS 리포트입니다.